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쓰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란 기술과 성능이 좋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해 공공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의료기기 벤처업체. 창업 4년째를 맞은 이 회사는 신기술로 휴대용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를 개발하여 현재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IT와 의료기술이 융합한 이 신제품은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면서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높아져 의료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선으로 이제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동작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초음파 대비 이제 휴대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는 기능이 많지만 무겁고 이동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초소형 사이즈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해내므로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기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에 현장 진료용으로 보급할 경우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은 이제 기기가 있으면은 이제 어떤 그 iOS, 안드로이드 장비든지 다 이게 초음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신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이라도 제품을 상용화해서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1996년부터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하여 신기술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성능 인증, 환경 마크 등 품질 관련 인증이 반드시 한 개 이상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수 조달을 할 때는 이제 NEP나 NET, 뭐 GS 소프트웨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인증 서류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걸 신청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때 그 가장 중요했던 서류가 이제 시험 성적서였는데 그 시험 성적서를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규제 개혁을 통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판로를 돕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 성적서를 활용한 신청도 수용을 하여 기업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 제품 지정 시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 융합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증 기준으로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 자체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증서 외에도 간단한 시험 성적서만으로도 우수조달 제품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조달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의 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잘 테스트 매드라고 하죠. 잘 쓰이고 레퍼런스로 잘 쓰이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 의료기기를 넣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가 규제로 막혀서 아예 깔지도 못하면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할 때 아니 너네 나라에도 못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걸 넣을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규제 개혁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수 조달 물품 인증의 기술 국산화 및 외국산 대체 효과 등을 평가받아 가산점을 받으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요. 외국산 대체 효과 등의 소명 자료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여 융합 신제품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에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우수 조달 지정 제품 중에서 신기술 융합
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한 15%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25%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우수한 기술 제품을 가진 기업들은 모든 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보다 쉬운 쉽게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달청의 제도 개혁과 정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